다음 달인 11월 16, 17일 토일이거든요. 그때 변두리꼭 제3회 내려뛰지 마세요 상금 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D조분들 2조 F조 다 상금 20만원 이상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타가시고 그리고 또 승급도 하시고 두만의 토끼 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추님 이미 켰어요 카메라. 아 진짜요? 네, 일단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예. 저 요즘에 영상에서 많이 나오시죠. 네. 예. 근데 아마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일 텐데 네. 한번 뭐 본인 소개 한번 자세하게. 예. 자세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 코치하고 있는 박지수 코치이고 오늘 또 이철이 형이랑 같이 준장한 시합 나오게 됐는데 재밌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많이 맞춰봐서 많이 또 알려주고 그래서 평소에 좀 들었던 피드백을 제가 잘 소화해서 우리 경기에서 좀 좋은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텐데 경기가 저희가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네. 네. 2시간 남은 거. 2시간 남아서 근데 항상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이게 시합장의 분위기도 좀 익히고 정말 진지하세요. 정말 진심이고 배드민턴에 그래서 워낙 인기 있는 코치님 다릅니다 확실히. 예. 그래서 계신 곳이 부천인가요? 저 인천. 인천.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양평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평 물맑은 대회 저기 한번 찍어주시죠. 물맑은 양평 군수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네. 저희들은 오늘 역시나 준장왕 출전했고요. 오늘 선수들이 어마어마하죠. 팀 수는 적어요. 네 팀인데 그 중에 저희가 한 팀이고요. 나머지 세 팀이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세. 1승 하기도 힘든 진짜 솔직히. 네. 예. 누구죠? 김재미 코치님이랑. 잼 TV? 네. 예. 김내호 코치. 김재미 김내호. 하고. 와 네. 그 진용호 코치님이랑. 네. 김민기 코치. 진용호 코치님 그 왼손 네. 마법사. 네. 예. 한 팀이 최진호 코치님이랑 최현모 코치. 라이더 최진호.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큰 대회에서 자꾸 이렇게 싸워봐야 경험치라는 게 쌓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오늘도 좀 치트키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저랑 나가면 저 파트너의 그 활약이 정말 돋보이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못 따라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일단 지든 이기든 우리 박 코치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 레슨은 인천에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인천에서 하시는데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지금 제 신동생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D조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1승 했고요. 이번 경기를 이기면 올라갑니다. 본선 올라가니까 한번 구경 해볼게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저기 있네요. 서브 지금 동탄전. 네 오른쪽에 동생이고요. 자 지금 한쪽에 슬리브 찬 친구가 저희 BBC 변두리 배드민턴 크루의 일원입니다. 예, 저랑 같이 훈련하는 친구고요. 오른쪽 제 친동생입니다. 오 좋은데? 두 친구 확실히 그 BBC에서 제가 준장 때 배운 거를 같이 훈련하는 친구들이라 좀 준장스럽게 치네요 살짝. 예. 예. 잘 안 띄워주고 좋습니다. 잘하는데? 잘한다. 잘한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13대 10으로 돌았거든요. 근데 점수는 뭐 지금 거의 비슷비슷해서 괜찮은데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이제 공격 같은 거 할 때 네. 스매싱을 때리고 네. 다음 준비가 계속해서 가운데서 조금 가운데 들어가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치고 나서 제자리에 서 있어서 계속 빈 곳이 좀 생기는 거 같아요. 대치기 당할 위험이 좀 있네요. 네. 수비할 때도 자세가 조금 더 트는 것 같아요. 낮춰야 돼요. 네, 낮춰서 나이스!
아웃. 와. 네, 이렇게 25대 21로 제 동생과 정현빈 군이 이겼습니다. 2승으로 본선 진출했고요. 우리 지수 코치님의 간단하게 피드백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었는지 약간 서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후반 갈수록 서로 같이 움직이니까 확실히 커버도 좋아지고 뒤에서 후위에서 공격 걸어주는 것도 좋으니까 승리를 이끈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피드백 좀 다음 경기를 위해서 약간 뒤에 후위에서 공격이 코스가 엄청 좋거든요. 가운데로 때리고 식스도 잘 때리는데 특히 가운데로 때리고 나서는 반대쪽 무조건 봐줘요. 근데 계속 치고 나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 버리니까 계속 반대가 비어져. 그리고 앞에서는 조금 더 자세도 더 낮추고 약간 네, 약간 상대방을 꽂는다는 느낌보다 약간 그냥 가볍게 드라이브 간다는 느낌 하고 수비할 때 자세 훨씬 더 낮춰요.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굿.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네, 뒤주라고 해도 지금 수비 이런 게 기본 다 되기 때문에 뭐 스매시 세게 때려가지고 끝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드롭 놓고 반 스매시 하고 좀 흔들어 놔야 공격이 통할 것 같습니다. 앞사람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도 지금 봐봐. 우리도 지금 놓은 게 없잖아. 다 쳤죠? 그죠? 그러면 뒤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무리가 들어가니까 푸시에 힘이 없지. 그리고 이제 봐봐. 수비가 좋아가지고 지금 안 뚫리잖아. 오히려 공격하다 실점 하잖아. 그럼 드롭 놓고 반 스매시 하고 그러니까 딱 봐도 많이 뛰진 않잖아. 우리가 활동량을 늘어붙이면 게임이 되게 쉽게 끝날 게임이야 지금. 마지막에 드롭 놓고 하니까 엄청 편하지. 현미도 어때? 퍼트기 놓고 계속 언더 오는 거야. 그러다가 언더가 부정확할 때 그때 빵. 이때가 더 봐봐. 이따가도 애들이 빨리 파악해야 돼. 이따가 애들이 네트 플레이 해. 같이 붙어서 빨리 당겨줘. 근데 지금 이따 갔는데 애들이 좀 치네? 그러면 뒤에도 길을 잡아야 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 좀 결승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동생이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네, 방금 플레이 엄청 좋았는데 네. 그 좋은 볼에서 갑자기 확 대각 때려버리니까 빈 곳이 계속 생겨가지고 조금 더 앞뒤 포지션 유지하면서 네. 앞에는 조금 더 앞에를 확실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애매한 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찬스 만드는 과정은 좋지만 결정국에서 갑자기 네, 갑자기 확 대각선. 무너지는 너무 급해요. 그리고 앞에 툭 놓고요. 앞에 떨구는 것만 봐요. 지나가는 거 파트너가 보라 그러고. 그리고 뒤에서 파트너가 뜬 거를 드롭 하나 툭 해주고 다시 파트너랑 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줘요.
하고 그 다음 공격 좀 직선? 직선이랑 가운데? 직선 사람의 가운데. 직선 사람의 가운데. 일단 제 코치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한번. 네. 오늘 막 랠리 잘하다가 앞에서 툭툭 잘 걸어줬잖아요. 잘 걸고 파트너가 딱 공 떴을 때 여기서 툭 하면서 딱 하나씩 그냥 툭툭 떨궈준 다음에 다음 볼을 좀 천천히 봐도 되는데 그 급한 상황에서 대각을 때려버리거나 그냥 스매싱이 애매하게 떠가버리니까 파트너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본인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계속 공격은 공격인데 자꾸 수비하는 공격하는 느낌? 좀 더 템포 조절을 따다다닥 하다가 떨궜으면 좀 천천히 해도 돼요. 거기서 너무 급해. 아, 나는 약간 그 뒤에서 약하게 때린 거 몇 개 있었거든. 근데 때렸는데 진짜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냥 거의 그냥 서 있어 진짜로. 현민이 아까 뒤에서 중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있어 때렸으면 직선으로 올 수 있는 드라이브를 가져와야 되려면 좀 들어가줘야 돼 살짝. 본인이 세게 때린 게 아니잖아. 약하게 때렸잖아 일부러. 그럼 그거 조절한 것만큼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중반부터 앞에 붙으니까 포인트 나더라고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네. 좋은 거는 잘 붙이더라 앞에. 아, 근데 그게 어렵거든? 뒤에서 떨구는 것도 엄청 좋았어. 우와 터치 너무 좋고 잘 떨구고 잘했어. 현철이는 그 언더가 너무 쓰레기. 너무 쓰레기야 언더가 진짜. 아 장난치냐 이거 지금? 약간 손목으로만 치는 거. 이거야 너 지금. 이거야 너 지금. 쭉쭉 쳐야 돼. 약간 천천히 쳐도 돼, 천천히. 네가 약간 빠지는 생각부터 하는 것 같아. 근데 좋은 거는 중간에 싸움 있지. 그거는 잘 걸었어. 그렇게 해주면 좋아. 그렇게 하니까 당황해서 실수하고 올라오고 하잖아. 공격은 우리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네, 오히려. 훨씬. 공격 앞볼이 좋으니까 둘 다. 잘 떨어. 진짜 잘. 현실이 저희 BBC 때 하는 퍼트나 이 앞볼 싸움, 슛드라이브 싸움 되게 많이 하고 1시간 반가량 하는데 그런 게임이 중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헤어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걸 하니까 되게 좀 뿌듯하고. 제가 잘해야죠. 네. 파이팅. 네, 제 첫 경기는 제 스승님이었던 잼TV 김재미 코치님 첫 경기인데 되게 설레고 긴장되는데 사실 뭐 실력차는 저랑 많이 나죠 김재미 코치님. 근데 그래도 그냥 제자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지금까지 했던 걸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좀 달라요 확실히. 그 경민 준영이랑 할 때보다 그때는 긴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뵙기도 했고 그리고 김재민 코치님이 제 결혼식에 또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분이고 저도 변두리콕이라는 그 채널 이름을 또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재민 코치님께 영상편지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는데. 미안했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잘했는데. 하나 해도 돼요 이거? 아 미안해. 아 미안. 아. 근데 너무 잘했는데. 아쉽다. 아쉽다. 아 살살 했네.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근데 나 진짜 도망가려고 했어. 네 맞아요. 하다가 자꾸 빼려고 그러고 다 빼는 것도 형이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빼야 되는데. 막 억지로 막. 우리가 막 억지로. 하나 주고 상대방이 빵 때리는 걸 빼려고 그렇지. 하면 쫄아서 못 해요. 그리고
이게 대각 푸시는 사실 받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자꾸 넘기려고 자꾸 하니까 빼면은 사실 찬스인데 너무 뭐랄까 그냥 폭탄 돌리자 그렇게 하니까 컨트롤의 그 개념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긴장되니까 아웃 많이 되는데 아 그게 대각선 푸시는 나한테 찬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맞죠. 네. 잘 봤는데 그것도 아? 네, 수비도 네, 네. 여기서 네. 땅땅 잘 치다가 네. 하나가 쑥 오고 다시 수비할 때 아, 네. 그거를 올리려고 계속 아, 올리려고 그러니까. 하면 네. 미사 맞거든. 그 오는 대로 스윙이 자꾸 앞으로 나와. 앞으로 아, 잘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근데 그래도 보는 것도 좋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제 김재민 코치님이 이렇게 경기를 대등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나 혼자 절대 안 되고 코치님이 진짜 아, 1.8인분 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건 사실 내가 누굴 데려와도 안 되거든 김재민 코치님한테는 아, 원래 아니다, 저 아니다. 아예 게임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근데 코치님이 후위 커버랑 와 말도 안 되는 수비랑 대단하다. 예 근데 그러니까 아 지금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내가 치려고 해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좀 빡세긴 하네요 김내호 스매싱과 김재민 앞볼 하니까 그 김대현 그 옛날 이용대 15대 형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 아무튼 재밌게 했고 그래도 아직 풀리그니까 네. 이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 쟁쟁한 팀들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저희가 좋은 경기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뭐 이상 뭐 비슷하게라도 하면은 또 모르니까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뭐 우승도 좋지만 도전이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좋은 내용 지더라도 좋은 내용 무조건 예, 할 거 다 하면서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수 화이팅! 네. 네 이번 경기는 그 라이더의 최용범, 최진우 선수 만납니다. 지금 중장에서 가장 핫한 조합 아닐까. 예. 네. 긴장이 안 좋은 긴장보다 빨리 경기 하고 싶다. 그 강한 사람들과 한번 싸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 코치님 있으니까 예. 네. 코치님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지수 화이팅!
김은성 운전 5번 코트 출전해주세요. 5번 코트 12번 경기 힘덕호 김은성 운전 아쉽스 아쉽스. 너무 힘들었어? 몸이 너무 안 돼? 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다행입니다. 아까 힘을 다 썼나? 처음에 힘을 너무 다 썼나? 완전 아까가 완전 완전. 와, 시합하면서 역대급 제일 힘들었죠. 아, 그게 그 이렇게 좀 뭘 하지? 그 빠른 템포로 갈 때 체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 치더라도 뭐 직선을 치고다가 잡는다던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떨어뜨리고 들어가던가. 근데 그냥 버티자 이러면 하니까 그냥 진짜 버티기만 했습니다. 그냥 치기만 했고 뭐 내가 빌드업을 해서 만들어주는 게 없어서 서비스 넣고도 막 숨어 있으려고 했고 리시브 하고 내가 이제 몸을 중간 줬으면 빠져나오는 걸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내 쪽은 근데 이걸 치고 숨고 그래서 지수 코치님도 본인 기량이 나와서 게임 풀어야 되는데 직접 커버하느라 틈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 좀 아쉽고 아까 분명히 저도 내가 할 거 다 하면 져야겠다 했는데 예 뭐 체력은 다 썼습니다. 그래도 기술은 못 썼지만 체력은 썼다. 예. 어, 내 첫 번째 경기랑은 네. 조금 다르게 네. 약간 진짜 공만 치다가 내가 이 공을 쳤으면 이렇게 준비, 이 공을 쳤으면 그 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잘 치고도 약간 조금 계속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사실 자꾸 상대방이 숨어 있는 게 보이면 잘못 쳐도 별로 막 압박감이 없어요. 처음에는 센스할 때는 아까 실수했던 거 수비를 좀 일단 깔아서 쳐야겠다 해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체력 떨어지니까 그냥 똑같아. 다시 또 홈런. 홈런왕 변두리. 그 막 템포가 네. 빨라지다가 네. 조금 힘들거나 조금 뭔가 템포가 안 맞으면 한 번씩 템포를 죽이면서 아. 다시 스트로크를 이끌어가는 네. 게 좀 있어야 아. 되는데. 근데 임계점에 네. 톱이 다 달아왔는데도 가지 맞춰치니까 나는 이제 이게 그치. 갈 데가 없죠, 위로. 아마 게임 풀는 그 머리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빌드업이 안 됐고 그냥 이거 끝나고 코치한테 뭐라고 말하지? 밥을 사야 되나? 예. 아무튼 예.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잘 있어요. 여기 앉아 있죠? 잘 있어요. 어, 제가 앉아 있네요. 어, 예, 죄송합니다. 예. 어, 저도 모르게 앉을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어, 지 올라온다 이게. 어. 예. 마지막 게임 끝까지.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와,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하시기를 한 번만 잘 이겨보자 이겼거든. 솔직히 이제 말 안 합니다. 뭐 다 우승하고 싶죠? 우승 못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우승하고 온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는 알 거예요. 우승하기 힘들다는 거. 도전하는 거예요. 예? 1승 1승 하면 됩니다. 저 솔직히 말해야 돼요? 맞습니다. 1승만 겨우 하자. 아니 개망신만 당하지 말자 이거였는데, 망신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랑스럽다. 너무 잘했어. 공기가 나왔고. 두 번째 게임 뭐 그거는 편집하고요. 예. 첫 번째 세 번째 경기가 그래도 연습한 게 좀 나온 것 같고. 네. 코치님이 피드백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심리 압박돼가지고 와 이거를 계속 올리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 쳤어요. 마지막에. 진짜 잘했어요. 마지막에 하나 쳤고. 그 이건 뭐 제 다른 얘기인데 주장에서 그 선수가 공인 압박할 때 살아나오기가 힘들다는 걸 다시 알았고 그걸 빨리 살아나와야겠다. 맞아요. 그게 살아나오면 선수가 할 게 생기는데 내가 아예 못 받아버리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비 연습 아무튼 뭐 딴 거보다 박지수 코치가 다 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뭐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수비도 미스도 몇 개 있긴 있었지만 계속 예전 첫 게임처럼 막 올리려고 안 하고 한 번씩 계속 걸려보려고도 하고 아니, 더 좋았던 거는 막 드라이브 치다가 한 번씩 딱 자세 서가지고 빈 곳 보고 들어가고. 너무 좋았어요. 그쵸, 전문이 스무 들어가는 거, 스무 맞는 건 제가 잘해요. 그래도 민턴기의 다크테 폴로다, 제가. 너무 좋아. 안 보여요, 제가 이제. 너무 잘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박지수 짱! 감사합니다. 1승 했으니까 뭐, 한마디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너무 좋아. 아무튼 뭐, 첫 게임 이겼으면, 아쉽긴 한데, 결과는 좋긴 얘기지만, 그래도, 그 상위권 에이저들과 준장들과 할만하다. 근데 아직 미세한 차이가 좀 있다. 근데 그 메우는데 이제 몇 년 걸리는 거죠? 아예 충분합니다. 금방 하네. 긍정. 네. 박주 긍정 민턴 그거 타이틀 가져와야겠는데? 좋아. 서운 안 돼? 초야. 조가 서운하려나? 서운해? 네, 계속 걔는 서운해세요. 박주성 짱이야. 조가 수고했다 그동안. 지금까지 박지호 코치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박지지만 박지도 코치로 갈아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다들 내야죠. 까먹었네요. 네. 이긴 적이 없어서. 네. 코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1승하기 힘들 것 같다고. 솔직히 어떻게 왔어요, 오늘 마음 저는 오늘 솔직히 다 해볼 만하다 생각했고. 진짜요? 첫 게임도 저희가 거의 계속 조금씩 지고 있다가 막 이기고 있다가 지고 있다 이기고 있다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무너져서 그렇지. 마지막에 이기고 있었어요. 22대 22가 거기서. 네. 근데 솔직히
거기서 조금만 또 1점이 어떻게 됐으면은 저는 오늘 우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저 데리고? 네. 아, 충분하죠. 진짜요? 엄청 잘하세요. 진짜로. 진짜 이길 생각했다고? 네, 그럼요. 저희 다 비슷했잖아요, 근데. 박지숙. 주호야, 미안하다. 주호야. 근데 오늘 하면서도 좀 놀라지 않았어요? 아, 저요? 네, 네. 아, 근데 코치님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아, 진짜로. 그리고 저 최근에 코치님이 좀 피드를 안 해줬, 경기하면 줬잖아요. 네, 네. 그걸 자꾸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를. 네. 좀 막 쳐보자 이런 거. 근데 사실 오늘 만족하진 못해요. 왜냐면 친 게 많이 없어요. 사실. 근데 느낀 거는 그 하나 치려고 정말 노력을 더 해야 되는구나. 그치, 그치. 나는 그냥 피드백 듣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거 피드백 하나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 훈련을 소화해야 되는지. 맞죠? 맞아요. 맞죠? 근데 그건 맞죠? 진짜 맞아요. 예. 아. 너무 아쉽다 오늘. 네. 아, 네, 너무 잘했어 오늘. 감사합니다. 첫 게임, 첫 게임이 너무. 그거 이겼으면 저희 2등, 1등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그 느낀 게 비슷한 말인데 아까랑 제가 요즘 뭐 박지숙 코치님도 대학 나가주시고 많이 나가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댓글에 보니까 정말 자친다는 코치 다 모여서 알려주는데 왜 잘 안느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도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게 제가 이 사실에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몸으로 체화하기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고 있고 너무 이렇게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준정한 도전을 미리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뭐 준정한 급은 아니어도 하고 싶은 그 올라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도전을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 준호야, 왜? 형 3등 했어? 아, 네. 진짜로? 와우. 저 3등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저 한 자리 해 갑니다. 예? 네. 사진 잘 찍어야지. 아, 예. 끝에 하나 달라고. 네. 예. 아, 알죠? 알죠? 라이더의 시즌호. 예. 코치님, 예. 한번, 예. 예.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퍼진 거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네. 체력 훈련을 좀 하시는 게. 네, 원래 좋은 동생이었는데 변했어요, 얘가. 네. 네, 축하드립니다. 2등. 아,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 혹시. 많이 배웠어. 축하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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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금도 있어요? 오. 오, 그래요? 네. 야, 이거 혹시 이거 개꿀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개꿀이란 단어인데. 네. 이거 어디서 봤나요? 나가서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그 말했잖아요. 철원 때 느꼈어요. 철원 때 제가 우승 못하고 오늘도 3등 했지만 1등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좀 그 전에 대회에서 막 우승한 것보다 이렇게 좀 빡센 대회 나와서 팀순 적어도 좀 약간 뭐 김재민, 최진호, 진용훈 이런 분들하고 게임해서 아무튼 뭐 지더라도 비등비등 가고 이겼을 때 그 1승 했을 때 방금 쾌감은 진짜 그 우승 했을 때가 더 짜릿한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가운데? 동영상이에요? 저 동영상이에요? 네, 저희 3등. 해도 돼요? 네, 3등. 네, 사진 찍습니다. 저희 할 건 하고 왔습니다. 네, 간절한 1승 했고요. 네, 상금. 그리고 장모님 좋아하실 또 쌀. 장모님 사이가 쌀 타왔습니다. 예, 예, 예. 한 말씀 마지막. 예. 오늘 저랑 같이 시합 뛰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 우승까지.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S 클래스의 박지수 코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찍었어?